준비할게. 너무 이거 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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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와! 우리 균성이가 좀 예민해서 나 청소해야 되거든. 그래. 균성이 안 밀린다. 자, 웬 청소야 갑자기? 얘네는 무슨 얼굴들이 썩었지? 김이 이렇게 묻어있어. 잘생김. 잘생김. 이정아! 이정아 이쪽으로 봐. 못생김도 있어. 그럼 위에는? 여기 이렇게 김이 또 묻어있어. 자. 진짜 김. 그래. 우와! 야, 마술 같았어. 사람 깔끔하다며. 그리고 또 유정아, 그리고. 김상아, 너 청소해. 너 청소해야지. 아, 그럴까? 유정이가 청소한데. 야, 근데 드라마를 이렇게 짜왔어. 있어. 아니, 왜, 왜, 뭐. 너 꼈어? 꼈어. 또. 아, 기린 줄 알았잖아. 진짜 낀 것 같은데. 너도 힘내. 뭐지? 드라마 아셨어? 뭐냐고, 자식아! 마무리를 똑바로 하지 말아줘! 연기해요! 야, 너네 대사만 치냐? 야! 여기 청소해야지! 뭐야? 봐봐. 아니, 김도 없고 아무리 털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진짜 했다! 야, 저 형은 진짜 한번 털린 적이 있어요. 야, 이거 준비를 했네. 그랬네. 야. 그럼 어디에서 촬영했는지 지금 당장 소개해봐. 그래, 우리 이제 소개할게. 우리는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고 해서 온 김유정. 윤준상이야. 예. 안녕. 얘네들 그 1대층. 그거 지금 홍보하는 거야. 1대층? 1대층?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1대층. 그거 JTBC 오라 미니 아이가. 오라 미니. 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1대층. 무슨 내용인데요? 자, 청소하는 내용 아니야! 그 청소한 거 아니야, 컨셉을! 11월 26일 월요일 밤 첫 방송. 워라, 워라! 월화. 그리고 윤균상, 청소회사 CEO. 우와! 돈이 많은 것도 똑같고, 깔끔병도 똑같고. 서장훈. 서장훈 아니야? 서장훈. 드라마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장르다. 아니 근데 청소하려면 뜨겁게 청소해야지. 근데 자문아 봐봐, 균상이는 그 역할인데 유정이도 깔끔한 역할이야 그러면? 난 엄청 더러운 역할이야. 꼬질꼬질한 거. 장훈이 형 벌써 표정 일그러지는 거. 둘이 맨날 싸우겠구나 그러면. 그래서 내가 막 더럽혀. 그럼 극 중에서도 유정이가 이제 막 더럽히고 균상이는 막 청소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눈이 맞겠네. 그치, 눈이 맞지. 나의 더러움으로 치유해 주는 거야. 더러움으로 치유를 해 준다고? 그러니까 나의 그런 털털한 매력으로 따뜻하게 다가가서 치유해 주는 거야. 이런 아니, 강박증에 있어서 조금 그러니까 치유해 주는 형도 더러운 여자 만나야 된다니까. 치유 좀 하게. 형 진짜 더러운 사람, 완전 지저분한. 아니, 깔끔함으로 치유를 할 수 있잖아. 근데 드라마에서 처음 만났다며, 이번에. 첫인상은 어땠어, 서로? 아, 우리 둘이? 내가 우리 유정이보다 너무나 나이도 많고 하지만 나보다 너무 대선배님이어가지고 그렇네.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 선배님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내가 선배님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유정이가 먼저 나한테 와서 제가 형이라고 할게요, 편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줘가지고 형이라고? 형? 왜 형이라고 불러? 나는 대부분 다 형이라고 불러.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촬영하면서 이제 삼촌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오빠라고 부르기 좀 어렵더라고. 우글거리고. 그래서 존칭을 쓰거나 아니면 형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형이라고 부르니까 이제 다들 편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거 같아요. 그럼 친오빠는 뭐라고 불러? 누나? 안 불러. 아야 친오빠. 이름 불러 아니면 야. 그 유정아 친오빠한테 이래? 안 불러. 지금은 완전히 그러면 이제 완전히 완전히 뭐야? 완전한 절친? 완전? 그래서 완전히 된 거야? 완전한 절친? 지금은 너무 그치. 편하고 현장에서 그치. 편하지. 근데 왜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어? 무슨... 아니 균상이가 안 와가지고 저렇게 될 경우 이제 균상이 쪽에 여자친구가 있을 확률이 되게 크지. 맞아. 균상이가 피하는 거 보니까 다행이에 여기서. 왜냐면 유정이는 그냥 역할이고 그래서 진짜 좋아서 안 해주고 나왔는데 균상이는 지금 여자친구가 보고 있는 거야. 그래. 오빠, 균상이 절대 붙어있지 마. 오빠 나 완전 질투 많아요? 맞지? 아니야. 지금 균상이가 많이 긴장했어. 긴장했어? 너무 떨린대. 진짜? 그럴 필요 없어. 긴장할 게 뭐 있노? 우리 세상 제일 편한 제일 편한 예능 삼시세끼도 하고 거기 여긴 나쁜 새끼들 뭐 있어. 벨롱벨 새끼들 다 있지. 야, 그건 내가 상관할게. 좀 재밌네. 유정이가
그 세론이한테 들어보면은 얘가 엄청 똑 부러지는 스타일이야. 유정이가? 그, 어 그리고 연기 잘하고 예쁜 거 뭐 당연히 아는데 너 노래도 엄청 잘한대던데 세론이가. 그럼 지금 당장 그러면 그게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 그러면. 난 아직 그대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목소리가 좋아. 그대 마음에 이르는 그 길을 찾고 있어. 그대의 슬픈 마음을 환히 비춰줄 수 있는 변하지 않을 사랑이 되는 길을 찾고 있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대 마음에 다다르는 길 찾을 수 있을까 언제나 멀리 유정이가 세론이가 엄청 너 자랑을 많이 했어. 노래 잘하고 그 목소리도 그렇게 잘 따라한다며. 어 맞아. 이것죠. 그러니까 더빙 같은 걸 잘해. 오. 그래서 특정 캐릭터가 아니라 막 귀여운 애기 목소리 막 이런 것처럼. 어 애기 목소리. 어. 애기 목소리부터 가볼까? 안 된다 오히려. 어? 애기 목소리. 무슨 말 해야 되지 이거? 애기 뭐 아는 형님 애기. 나왔는데 기분 너무 좋아. 아영 나은가요? 기분 너무 좋아. 아영 나은가요? 귀신 소리. 아, 아니 귀신 소리 낸 거야? 방금 맞아. 너도 신문선 형님 흉내 낸 거였어? 지금 너무 긴장이 돼서. 아 귀엽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것도 하지 않아? 제가 이런 걸 몰랐는데. 아 그런 거는 하지. 어? 왜냐면. 그럼 저희 죄송한데 그때 그 일이 네. 사실이었을 거 본 걸 있으면은 저희한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정 씨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저기 목소리가 그러면 저희가 모자이크 해도 김유정 씨인 거 아닐까요? 그러면 둘이 뭐 맞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유정이가 생각보다 나랑 띠동갑인데도 불구하고 취미나 이런 게 되게 성숙하고 어른스러워가지고 뭐 낚시 좋아하고. 어? 낚시? 어? 유정이 낚시를 좋아해? 낚시? 무슨 낚시 좋아하는데? 민물 아니면? 난 재낚시를 해. 배 타고 나가서 한 2시간 정도 나가서 빅게임 같은 것도 하고. 뭐 잡았노? 가서 뭐 참다랑어나 부시리. 참다랑어를 끌어올린다고 유정이가? 응. 야 참다랑어 그 메다급인데 이만한데. 어 못 끌어올릴 텐데 그거 웬만하면은. 유정 그러면 그렇게 월척을 잡으면은 근데 길을 재잖아. 그렇게 크기가 얼마만 했어? 어 내가 잡은 것 중에 제일 어? 컸던 거는 이걸로 해봐. 거기 한번 해봐. 메다 한 2, 30 정도 됐어. 1m 2, 30? 와 2, 30 메다? 야 그러면 너 일어나봐. 그 이만한 거야. 야 뭘 그래? 야 이거를 잠깐 놀아. 1m 2, 30 진짜 큰 거거든. 진짜 큰 거야. 진짜 그거를 유정이가 끌어올리셨다고. 참 나는 거. 근데 경기적인 말씀하시는데 원래 낚시하시는 분들이 조금 보태는 걸 잘하신대. 어, 약간 매년 매년 잘한다 이만했다가 그다음 이만했다가. 근데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사진 지금 진짜 보여줄게. 입에서부터 잰 거지. 예. 네가 해가서 이거 한번 일일이 돌려봐봐. 가지 가지고. 내가 하는 낚시는 부시리 낚시야. 빅게임 같은 건데 특별히 하는 그 액션이 있어. 그 고기를 낚기 위해서. 어, 잠깐 해봐라 그래 어떻게? 너무 웃긴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아서 올려주면서 액션을 내줘야 돼. 아, 낚싯대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낚싯대를 들쳐 올리면서 하는 거. 지휘는 어떻게 따라요? 지휘? 그러니까 미끼가 이렇게 아, 미끼 움직이. 이 낚싯대가 아니라 부실이 낚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걔네들이 아니, 그러면... 그 건강한 애들을 보고 막 미쳐가지고 막 느는 거야. 손맛이 장난이 아니겠구나. 그리고 그것도 하고 민물 낚시도 하고 많이 다녀요. 대박이다. 진짜 낚시 아니, 그러면 균상이는 균상이도 낚시가 취미야, 그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니, 얘기 들어봐, 얘기 들어봐. 균상이가 막 내가 리딩하고 이제 회식할 때 낚시 얘기를 하는데 막 균상이 형도 낚시를 저기 너무 하고 싶다는 거야. 자기가 30개에서 낚시를 하는데 너무 좋대. 그래서 아, 나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 낚시 날짜 잡혔는데 같이 갈래? 했더니 아, 근데 내일 모레는 조금 다음에 가자. 피게 되고 또. 그랬잖아. 내가? 아 그날은 이제 여자친구랑 약속이 있으니까. 아. 와. 와. 야. 근데 너무 아쉬워. 지금 한창 90, 11월이 내가 좋아하는 낚시하는 시즌인데 아, 촬영을 하고 있어. 야 잠깐 막 균상아 넌 도대체 뭐가 취미가 맞길래 친해진 거야? 이게 나는 내가 생각했던 낚시 같이 가고 싶었던 건 30개에서 했던 거 그 절벽이나 아니면은 뭐 방파제 낚시 오, 거기서 걸어놓고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하면서 어 왔다 하면 올리는 거였는데 동영상을 봤더니 애가 막 무슨 캐리비안 해적처럼 이렇게 아 그럼 우동 잡는 거야. 나 배멀미 하거든. 유정이는 농담을 하는 게 대형 어종을 잡는 거야. 배를 정박해서 세워놓는 게 아니고 배가 막 달리면 달리는데 그게 루어는 가짜 미끼야. 그걸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타닥타닥 완전 싱싱하겠네. 이만한 메다급이 그걸 확 잡은 걸 딱 해가지고 올리는 거야. 이만한 그를. 배는 정착시키고 하는 거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달리면서 하는 거죠. 달리면서 하면 큰일 나. 배는 정착시키고 낚시는 알아야 돼. 큰 나이에 멜로 연기를 할 때도 본인이 연기할 때 아, 사랑이란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야. 왜냐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좋은 질문이다. 그 사랑이라는 걸 느껴야 되잖아. 저도 경험이 없는데 경험 없으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데 왜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학창 시절에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아니, 있는 그때는 거지. 뭐 그냥 떡볶이 안 사줬다고 삐지고 형 고등학교 때 연애할 때 떡볶이만 먹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 잠깐만 우리 다시 좀 재정비해야 될 것 같아. 아 그래 안 그래요? 말이 너무 가시가 시켜. 경훈아 얘기해 봐봐. 고등학교 때 떡볶이만 먹고 연애하냐? 그렇진 않지. 얘한테 한번 들어봐봐. 네가 얘기해 줘 봐봐.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확고한 개념이 있어. 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존중과 존경인 것 같아. 이거 봐요. 좋다니까요. 유정이가 어느 정도로 이제 천생 연기자면 우리 기억나지? 2년 전에 인피니트 애들 나왔을 때 성종이랑 왜 이렇게 침을 해? 레몬. 아 레몬 사탕? 레몬 사탕. 성종이랑 연기 그때 그거잖아. 아 레몬 사탕 받았던 같이 있었다 그치? 레몬 사탕 받은 사람이야. 아 받은 사람이야. 잠깐만 있어봐. 내가 안녕 꼬마 아가씨 또 보네. 생각이 많을 땐 레몬 사탕이지. 아 애기다. 이성이 얼굴 그대로야 근데. 그럼 또 보자. 저게 몇 년 전이야? 7년 전이었다. 뭐 이게 저 근데 똑같아. 근데 저때 NG를 한 번도 안 냈다는 거 아니야? 웃어가지고. 웃음을 참은 거야? 몰랐어 나는 저렇게 웃긴지. 아 저게 그때는? 근데 막 한참 화제가 됐을 때 아 이거 뭐길래 이렇게 웃기대 이러고 봤는데 내가 나오는 거야. 어머. 그래서 그날 이후로부터 계속 빠져가지고 맨날 따라하고 다녔어. 아 너는 잊고 있었구나. 그때는 몰랐어. 너는 그냥 극중에 빠져들었어 그냥 이렇게? 그냥 좋아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장점 갈게요. 유정이의 장점은 투명 의자예요. 투명 의자. 투명 의자? 우리가 얘기하는 거 투명 의자는 꽁트할 때 이렇게 의자에 앉은 것처럼 학교 다닐 때 벌 받을 때 이러고 맞아. 이거 얘기하는 거 뭐야? 이거잖아요. 아니 저것도 그래. 저것도 투명 의자. 그래. 앉아서 뭐 커피 한잔 하지 뭐. 그래 앉아라. 아니 근데 저 의자 좀 드셨겠까? 사장으로 이런 거 꼼수였는데 어떤 거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근데 저거 맞아. 저거 진짜 힘들어. 투명 의자 벽에다 기대서 내가 다리 힘이 좋아. 근육이 좀 있어. 그래서 그리고 촬영할 때 어렸을 때부터 앉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벽에 기대서 투명 의자를 하고 있어. 편하더라고. 선수들이 저거 트레이닝 할 때 많이 하거든. 다 같이 해보자. 1대7로? 1대8? 개인전이지. 아니야 우린 다 하나야.
우린 재산도 다 나눠 그래서. 나 안 받았는데. 왜냐면 지금 얘기를 잘 해놔야지. 그렇지. 받은 걸로 알고 있어. 받은 걸로 알 수 있으니까. 스트레칭 충분히 해야 돼 이거. 유정이는 스트레칭 어떻게 해? 병광시에. 와 이게 여기까지 꺾여? 난 스트레스 많이 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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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하다. 너 그럼 이런 거 할 줄 알아? 이렇게도 꺾어. 형 이거 한거 형 다리 찢어봐. 아, 요가 하는 거야? 아니야 그거를 뒤로 꺾어서 해. 아니 근데 유정 차원 다르다. 가운데 와서 이봐봐 이봐라. 이보래. 이래가지고 두 손을 잡는다니까. 우와. 너 그럼 피겨 탈 수 있어? 너 이거 돼? 우와. 되지. 우와. 세로로 앞으로 간다. 중기 생각난다. 우와. 중기가 중기. 우와 앞서 갔다. 이렇게 이렇게도 돼? 되지. 옆으로 또. 옆으로. 너 아, 발레 배웠어? 아 유연생. 야 그러면은 발레 안 배운 유정이가 이 정도면 발레 배운 균상이는 형 더 유연할 거야. 내가 발레 배웠어? 어. 여기 다음 장점이 발레라고. 그 다음 주 게스트 아니야? 이제 받아주기 시작했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 솔직하게 FM대로 하면 1분 못 있을 걸. 못 있어요. 자, 시작. 이렇게 가지고 가지고. 와, 이거 벌써 힘든데 나는. 와, 이거 준비해 가지고. 아니 유정이는 자세가 이렇게 앞으로. 그러니까 좀 저 왼팔을 들고. 팔대기 있는 거라고? 아, 팔을 다 됐네. 팔 대면은 쉽지. 하기 싫어가지고. 유정이도 팔을 됐네. 안에 사람 있어요. 사람 있다고요! 아 빨리 저기 빨리 실려. 사람 있다고요. 아 지금 죽어. 아, 아 여기 사람 있어요. 근성이가 너무 죽어. 에이 진짜 똥을 못 싸겠네. 진짜. 어 장훈이 의외로 장훈이가. 아니 나는 이거는 근데 맨날 하던 거라서 사실. 형이? 아, 어우 선수 때 형이 있는. 어 나는 여기 지 자리가 숨을 못 쉬겠다. 숨을 못 쉬겠어. 어우 장훈이 형도 잘했어. 아, 장훈이 형 이런 것도 했어. 아이고 장훈이 운동선수 같다 야. 어 불나는 거 같아 허벅지. 야 우리 3대 1이야 어. 이거 이겨야 된다. 이겨야 돼 이거 지면 진짜 망신이야. 어, 유정이는 근데 의대 안 쓰는 것 같아. 경훈이 지금 다 경훈이가 왔어. 여기서 싸면 10% 넘어. 경훈이 다 왔어. 얘 지금 정신이 지금. 경훈이 얼굴 봐. 자, 김유정 승! 나는 조금만 하더라도 허벅지가 지금 빵빵빵빵. 네, 이게 막 터지려고 하는데. 지금 창문 물이 오거든. 유정이 문제 내가 맞출 거야. 자, 이제 내가 내 퀴즈를 내볼게. 알았어. 맞춰봐. 우리 집은 26살인 오빠랑 23살인 언니가 있고 그리고 내가 있어. 이렇게 3남매인데 내가 우리 3남매가 진짜 참 별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 그게 언제일까? 별나다? 아, 유정이도 별난데. 같이 밥을 안 먹어. 갈게. 각기 전투. 약간 비슷해. 약간 어, 비슷해. 각자 방에 상 차려서 먹나? 우리 3남매가 그 먹는 그 취향이 달라. 정확하게 맞춰야 돼. 정답. 세 군데서 시켜. 배달을. 아니야. 뭐 중식 한식 뭐 이게 뭐. 호동. 호동 감자 소동. Oh, let's go. 역시 먹. 야, 이거 정답. 두 번째 예약. 세 사람이 식성이 다 달라. 밥을 삼층 밥을 지어. 네? 진밥! 그 다음에 중남밥! 전혀 생각도 못했다 진짜! 누구를 기술로 하는 거예요? 이거 어때? 비슷해? 호동이가 아주 가까웠어. 치킨을 한 마리 먹어도 한 명은 다리, 한 명은 가슴살만, 한 명은 날개만. 아니야. 자, 정답!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 정말 너네도 취향이 다 다를 거야. 정답! 정답! 어? 정답! 하세요. 대기하고 있을 때. 식판이 있어. 그래서 간식에 각자 자기 식판이 있어서 아니야. 거기다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정답. 단순하게. 나 이거 확신해. 아, 이번에 맞출 것 같아 느낌이. 나 이번에 못 맞추면 퇴근하겠습니다. 안 되지. 왜 일찍 집에 가려 그래요? 아니 책임을 지고. 중요한 건 너 일인이 학교 왔으면 학교 하는 거지 뭘 퇴근을 하니? 아, 형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실망이야. 정답. 라면을 끓이면 셋이 다 꼬들꼬들한 거, 푹 퍼진 거, 뭐 이게 면 달라. 취향이 다 달라. 그래서 라면을 한꺼번에 안 끓이면 다 따로 끓여서 먹어. 아니야. 하나를 세 개 다 정답! 끓인다. 정답일 수 없어. 따로
어떻게 누구는 어떻게 누구는 어떻게 먹을까? 야, 오빠는 어떤 스타일? 언니는 어떤 스타일? 나는 어떤 스타일? 너는 강남 스타일. 역시. 잠깐만 저기 미안한데. 아니 잠깐 미안한데 유천아. 라면 유천아 잠깐만. 유정이 오빠랑 언니 라면을 어떻게 먹는 것까지 맞지? 라면 종류가 다른 건 아니지. 오케이. 정답. 좋아. 정답. 유정이는 꼬들꼬들. 오빠는 빠짝. 빠짝이 뭐? 빠짝이 아니라. 정답. 약간 유정이는 아, 꼬들꼬들한 거 좋아해. 언니는 퍼진 거를 좋아해. 오빠는 중간 걸 좋아해. 정답! 와, 저것도 못 맞춰? 와! 현경? 뭐? 아무데나 막 묻네, 이제. 너 이제 많이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다. 장원은 좋아졌어. 머리 들고 있잖아. 야, 이제 좋아졌어, 이렇게. 안 돼. 고쳐지고 있어, 이제. 야, 이제 좋아졌어. 와, 지금까지 내가 맞춘 그동안에 한 2만 개가량의 문제 중에 오늘이 가장 감격스러워.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맞췄어. 이렇게 진짜? 난이도가 뭐라고 다시 뭐라고?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 처음이었어. 중간게니까는 가장 기본적인 라면이라는 거 아니야. 나는 뭐 묻는 진짜? 거 말하는 줄 알았어. 영정이는 계란 달걀 같은 거. 내가 나는 뭐 같은 하나는 파놓고 우리는 하나는 먹는 취향이 그 어떻게 해먹느냐의 취향이 달라. 그래서 한참 이걸로 싸우다가 서로 같은 시간에 라면을 먹어도 각자 끓여요. 중요한 건 왜냐면 라면이라는 게 진짜 웃긴 것 같아. 나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야, 너 라면 먹을 거야? 물어보면 그때는 안 땡겨. 맞아. 어, 나 안 먹을 거야. 한 번 더 물어봐. 너 안 먹지? 안 먹는다. 그래서 나만 그리고 딱 먹으면 이상하게 한 숟가락 이게 맞아, 뺏어 먹고. 맞아. 그래가지고 형제 누나들하고 많이 싸우잖아. 맞아. 그것도 우리는 먹는 걸로도 되게 많이 싸웠어. 어떻게? 우리는 잘 안 싸우는데 워낙 식성이 세 명 다 좋으니까 귤 한 박스 큰 걸 사면 하루만에 다 먹고 와. 요구르트 이렇게 퍼먹는 거 이제 그거를 막 16개씩 막 네 줄을 사도 하루만에 다 먹고 야, 장 운동은 좋겠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서 막 오빠는 우리가 과일 조각 하나 먹을 때 세 개씩 먹는 거야. 우리가 위기감을 느낀 거야. 그때부터 빨리 먹는 습관도 생기고 언니랑 나는 침대 밑에 막 우리 먹을 거 숨겨놓고. 진짜 나도 어릴 때 운동했을 때 씨름 선수가 뭐 한 30명 있잖아. 단체로 그 삼겹살 파티를 해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걸 단체로 먹으니까 삼겹살을 완벽하게 구워서 먹으려고 하면은 그때까지 아무도 안 기다려주는 거야. 안 남아. 그냥 적당히. 그냥 피만 안 보이면 먹어야 돼, 돼지고기를. 안 그러면 경쟁력이 없어. 그때부터 항상 덜 익은 걸 먹다가 이렇게 잘 먹게 됐다고. 요즘은 근데 우리나라 그 한돈. 한국 우리 돼지고기는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그냥 드셔도 된대요. 아, 네, 들이켜서. 네. 네, 조금 들이키고 아, 이렇게 핏기 있게 먹어도 아무 상관없대요. 다음 문제. 배고프다. 내가 아는 형님 팬이라고 했었잖아. 아유, 근데 고마워. 나 못지않게 내가 키우는 고양이 또또라는 친구도 아는 형님의 광팬이야. 야, 이 고양이 야, 무슨 만화 이야기 같다, 만화 이야기. 정말. 내가 키우는 고양이 이름이 또또야. 정말요? 또또야. 한 마리는 찡코, 한 마리는 또또. 너무 신기하다. 근데 그런 고양이 또또가 아는 형님을 진짜 엄청 뚫어지게 쳐다봤던 장면이 있어. 너무 애청자처럼. 그게 뭘까? 경훈이가 어디인가? 그때 봉에 이렇게 다리 들고 오줌 싸는 거 할 때. 고양이잖아. 고양이는 호동이 형이 흥흥 하는 거 보고 고양이가 막 또또가 털을 세웠어. 그래서 TV 화면을 막 발톱으로 긁었어. 네. 장훈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때 고양이가 갑자기 이러고 일어났어. 땡이야.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떠다니거나 색깔이 막 바뀌거나 막 이러면 이제 고양이가 관심을 갖거든요, 이렇게. 정답. 아쉽네. 장훈이가 모나리자 분장했을 때. 고양이도 놀래가지고 맞아. 그건 내가 놀랐어. 어? 그건 내가 놀랐어. 아, 네가 놀랬어? 땡이야. 근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 유정이 많이 놀랬구나. 그래서 시력이 약간 떨어졌더라. 그때 한 번 그런 거야? 아니면 매회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힌트 하나 줄게. 힌트? 경훈이가 나온 적. 그래, 맞아. 경훈은 내가 근접했네, 그러면. 정답! 경훈이 달팽이! 막 돌다가 아, 아니야. 경훈이가 노래할 때. 나도 그 생각했어. 땡! 어? 자주 해. 내성발도? 경훈이 춤출 때! 그 춤을 추면서 맞춰봐. 와. 야, 오늘 유정이가 나 너무 시험만. 유정이가 아니고. 정답! 이 춤! 경훈이가 추는 춤. 아니야.
그 대표적인 경훈이의 춤이야. 경? 이거. 어? 뭐 경훈이 이러는데. 자, 다리. 이거. 다리. 아니야. 다리. 아, 왜 이게 안 나오지? 이게 경훈이 춤이야. 난 이게 제일 웃겼는데. 아, 경훈이가 적사이 나팔바디 춤 췄던 거. 정답 이거. 이거. 아니야. 경훈이 나팔바디 아니야. 아, 정답. 아니야. 아니, 내가 되게 재밌게 봤어. 싸이 선배님 나오신 편에. 근데 틀어놓고 보고 있는데 막 이렇게 춤을 추는데 또또가 그거를 갑자기 딱 보더니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 또또도 이렇게 할 때도 있어. 진짜? 정말 거짓말 안 치고. 또또가 리듬을 이렇게 그때 경훈이가 그 편이 좀 웃겼거든. 옷도 좀 약간 화려해가지고. 맞아. 이렇게 해서 막 계속 막 이렇게 계속. 왜냐면 싸, 그래도 싸이도 빵 터졌잖아. 그럼 균상이는 동물 안 키워? 나도 고양이 네 마리 키워. 쿵이, 또미, 몽이, 소미. 이름 생각보다 아기자기하게 짓는다. 무슨 프로 제일 좋아해? 그 가드런. 야 이제 사람도 아니고 고양이. 가드런. 한기준. 한기준. 정말 징그러워. 엎드려서 그냥. 징그징그하다. 징그징그하다. 섭외됐어요. 다음 주. 전주 가야지 전주. 전주 고향 오케이.